지리산. 오늘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쭉 뚫고 있습니다. 뱀사골 계곡 중에 내령 계곡입니다. 내령 계곡은 남원 산내면에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은 아주 좋은 가족 동반 장소로 야영하기에 피서지로서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수많은 펜션 그리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아주 펜션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휴식 공간 아닌가. 그리고 계곡이 아주 넓습니다. 뱀사골 계곡 중에 여기는 계곡이 넓고 뿐만 아니라 계곡에 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내령 계곡의 상부 쪽에는 가면 3m 넘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바로 내령 계곡 펜션 있는 쪽에서는 1m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허리 정도 오는 아주 물놀이 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뱀사골의 내령계곡, 내령계곡입니다. 쭉 계곡을 한 번 더 쭉 훑어보시겠습니다. 이 뱀사골 계곡에는 이 터키 내령계곡과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발궁계곡 두 곳이 아주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는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펜션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쉬실 수 있고 펜션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바깥에서 바베큐도 하실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놨습니다. 돌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주 저게 어떻게 계속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곡을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업하게 내려갑니다. 아까는 밑에 계곡, 지금은 조금 위에 계곡입니다. 내린 계곡에 하부를 보셨고 이제 중부를 보시고 계십니다. 약간 펜션들이 있는 곳에서 살짝 올라온 곳입니다. 계곡이 약간 좁아졌어요. 물도 좀 작아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이지 않고 전부 다 흘러버리니까 저렇게 물이 작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내령계곡 가족 동반 최고의 장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깨끗합니다. 보세요. 밑에 여기 가무치가 있나? 기름이하고 다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이 지점이 남원에서 산내면 출발해가지고 쭉 오시다 보면은 한 16km 정도 지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매표소까지 가면은 한 20km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2, 3km 정도 더 올라가야만이 달궁 계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달궁 계곡을 가기 전에 한 6, 7km 정도 전에 있는 내령 계곡. 여기에 펜션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름에 7월 중반 정도 되면은 여기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절대 차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들어서는 아주 인기 만점의 계곡. 여름 바캉스 장소 내령 계곡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네, 내령 교역이 다리가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 내령 계곡은 보시다시피 좀 계곡이 높다 보니까 약간 더워요. 그리고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계곡이 높지만은 물도 엄청나게 많고 용소도 있으면서 계곡에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물 좋아요. 여기 가족과 함께 가서 물놀이 하기에 제격입니다. 여기 1m 넘질 않고요. 용소는 좀 더 올라가야만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펜션과 오토캠핑장이 쭉 숙소가 이어져 있습니다. 숲이 많아요. 양쪽으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지리산 천왕궁 어초 풍차장이라고도 있네요. 예. 저기 천재해설주라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다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해 마치기. 아, 지금 저기에 어초 캠핑장 안쪽에 아, 그리고 일반 야영 장소 안쪽에 접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죠. 이날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속도 다 휴가 나와 있어요. 이쪽이 이제 내령계곡. 내령계곡의 상부 쪽입니다. 용소가 있으면서 깊이가 3m 이상 되는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 지금 계곡의 중간에 바닥에 보시면은 이 청색,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보이는 저런 계곡은 물은 수심이 보통 3m 이상입니다. 3m에서 5m.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저기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물이 아주 좋지만은 그래도 좀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도도량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 폭포가 하나 나옵니다. 기도도량은 이 강을 건너편에 이 건너갈 수 있도록 또 다리를 하나 놔놨어요. 출렁다리가. 한 서너 명 정도만 가면 출렁거립니다. 출렁다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계곡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생탕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여기 이제 출렁다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렁다리. 제가 혼자 살짝 탔는데 출렁거립니다. 연신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혼자 갔는데 출렁거린다고. 뛰지 말라고. 천천히 갔는데요. 아, 물이 아주 좋습니다. 출렁다리 밑에. 이 건너편에 가면은 바로 기도도당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폭포가 엄청나게 떠나십니다. 그거는 아마 저는 자연폭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인공폭포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죠, 계곡. 여기 내령계곡의 상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포를 보러 갑니다. 폭포. 산에서 그냥 산허리에서 배꼽에서 쏟아져요, 이게. 어허. 보시는 사진. 영상으로 해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 배꼽에서 나오죠? 아, 이 건너편에 가면은 기도도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이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시원했어요. 뭐, 인공인지 아닌지, 뭐, 누가 말씀했는데, 인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마 저 정도는 안 되겠어. 조그마한 계곡이 있는 걸, 들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 이 산의 바위를 타고 폭포수가 콸콸콸콸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계곡은 이 마을 하나 전체가 완전히 강강맹소예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여기. 그래서 뎀사골의 내려온 계곡, 그 다음 달궁 계곡, 둘 중에 한쪽 선택하셔서 올여름 휴가 멋지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곡의 물은 아주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아마 저 폭포 저 앞쪽으로 해서 이 줄을 타고 쭉 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다. 아마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령계곡 남은 산내면에서 한 16km 정도 지점에 위로 올라가면은 뱀사골의 하이라이트 내령계곡과 달궁계곡. 오늘은 내령계곡의 아름다운 계곡과
텐션, 그리고 야영장, 그리고 멋진 폭포까지 쭉 구경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